안녕하세요. 우리 99의 세무에게 상급 기출문제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법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매회 기출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우리 세무에게 상급 법인세법에 대한 사업연도. 자, 1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의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식이 있죠? 공식. 우선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신고한 기간으로 하죠. 그것도 없으면 달력 기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 원칙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번.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연도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게 있으면, 세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정한 게 있으면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 법인의 정관. 법인의 정관에도 없으면 내가 신고한 사업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달력 기준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매회 우리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2번.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를 합니다. 3번.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사업자 등록 신고일이 아니고요, 설립 등기일입니다. 왜냐,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만 법인 기업을 부여받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경제적 수익 비용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일 기준입니다. 자, 등기를 해야만 법인 기업을 부여받습니다. 단체도 하나의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이 되었는데, 자, 사회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회 유출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페널티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자 상해로 소득 처분합니다. 1번입니다. 아무래도 법인의 대표이사는 알고 있지 않을까, 또는 대표이사가 모르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상품의 판매. 인도일 기준입니다. 2번. 시용판매. 소비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그때가 손익 기속식입니다. 3번. 상품의 양도 손익.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혹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사용 수익하게 되면 셋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속 시기로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위탁 매매는 우리 수탁자 기준. 수탁자가 실제 판매한 날, 그때 기준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무신고,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 자, 1번. 사업수익금액. 정상적인 사업수익금액은 입금항목이죠. 입금항목입니다. 2번.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최초 납입할 때 송금 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용 부동산인 경우 재산세가 있죠. 근데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순환 논리 때문에 이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나중에 혹시 세금을 많이 내서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환급받는 경우. 당초 납부할 때 송금 인정되었다면 환급할 때도 입금 대상이고요. 당초 납입할 때 송금 불산입 되었다면 환입할 때도 입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그래야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자는 재산세에 대한 이자든 우리 법인세에 대한 이자든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국세가산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우리 가산세란 페널티가 있죠. 세금을 적게 내면 가산세란 페널티가 있듯이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으면 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국세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자는 세금을 많이 낸 거에 대한 어떤 내가 받는 거니까 그 보상 성격,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거니까 혜택을 주자. 당초 납입할 때 송금 대상이든 당초 납입할 때 송금 불산의 대상이든 관계없이 내가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어떤 성격이니까 이거는 이후 유화를 불문하고 전부 다 입금 불산입으로 오자. 자, 여러분들 이제 법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성격이다. 자, 이 내용이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납입할 때 송금 대상이든 송금 불산입 대상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입금 불산입을 하자. 법 취지입니다. 3번. 자, 원칙상 자산수증이익은 입금 항목이지만 2월 결승금에 보존된 자산수증이익은 특별히 입금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주식발행액면 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이라 부르고요. 입금불산입 항목, 주식할인반응이차금, 송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손익거래로 어떤 내용이 아니니까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 6번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자, 우리 세무에게 상급해서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 세무조정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상급 수준에서는 간단한 이론 정도, 간단한 이론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닌 것, 정답은 4번이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지급금, 대여금은 회사 고유 업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1번의 외상매출금, 2번의 대여금, 3번의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정상적인 사업 관련된 채권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7번 법인세법상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오른 것. 1번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정상적인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복리생을 위한 지출이니까 송금 항목입니다. 2번 본점 부동산 취득 관련된 취득세. 취득세는 자산 취득원가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혹시 이제 세금과 원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금으로 납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우리 기업 회계에서 만약에 비용 처리했어요. 우리 법인세법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죠. 뭐 건물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비용 계산한 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송금 불산이. 자, 세금과 공과 택스 1억. 그 다음에 유보가 돼야 되겠죠. 법인세법상 순자산이 1억이 더 크니까 유보 소득 처분이 됩니다.
자, 3번 C. 업무와 관련된 해외 시찰 훈련비. 정상적인 사업 관련된 지출이니까 송금 항목이고요. D.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통, 교통사고 벌가금. 우리 교통사고 벌가금은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타 사후 유출, 송금 불산입 적용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입니다. A, C가 됩니다. 8번. 한 차례 10만 원의 적대 빌출하고 수취한 다음에 정빙 중. 적격 정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일단, 우리 적격 정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직부인 당하죠. 접대비, 송금물살이 직부인을 당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인데, 간이 영수증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유형자산 잔존가액은 제로랍니다. 다만 정률법 적용할 때만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때만 5%로 적용할 뿐이지 원칙상은 잔존가액은 제로가 원칙입니다. 2번.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우리 세법에 각 항목별로 기준내용연수가 전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범위 내에서 신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정률법.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항목입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산해야만 법인세법 범위 안에서 송금을 인정해주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상각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송금 불산이 적용합니다. 상각 부인액 유보로 처분합니다. 10번. 우리 업무용 승용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자, 우리 한 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우리 제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 정답 2번입니다. 1,500까지는 업무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11번. 법인세법상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 처분. 우리 배당은 배당소득세 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상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속자에게 별도로 묻지 않거나 또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처럼 이미 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기타 사유출 소득 처분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12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E, B, 소 순으로 차감하죠. E, B, 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6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 순서대로 차감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3번. 법인세법상 법인세 신고지 필수적 첨부서류. 1번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번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4번의 세무조정계산서. 필수서류고요. 자본변동표는 필수적 서류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필수적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부와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4번의 자활을 수입한 자.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컨셉이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 사업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서 해외로 또는 국내에서 국내로 이렇게 공급자 컨셉. 자, 그 다음 우리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 매입자 컨셉이죠. 재화를 수입자는 이거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관계없이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세사업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5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합니다. 2번 주된 사업장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총괄장소 주사무소지만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둘 다 가능합니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등록 포기 신청은 과세기한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4번 수정신고 경정청구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오직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부가가치세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요건. 자, 공급자 컨셉. 국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보유하고 있는 이 상가, 건물을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즉,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고요. 2번,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자 요건, 이 공급자 컨셉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한해서만 물어본 겁니다. 전체, 부가가치세법상 전체 납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컨셉에 대해서만 물어본 내용입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성,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야 됩니다. 4번,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이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신고 안 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추징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추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 공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번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입니다. 시가. 자, 원칙은 이 보기 3번에 대해서 이 특수관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엄격하게 문제를 적용하자면 특수관계자 부당하게 낮은 대가, 특수관계자 요건이 들어가야만 시가 부당이 예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특수관계자라고 하나 추가를 해둘게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죠. 부가가치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원재료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시가가 과세표준입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현금 판매, 인도되거나 상품, 제품,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부동산. 2번 장기 할부 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분을 받기는데. 3번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할 때 우리 반증폐가 있죠. 반증폐, 반출, 증여, 폐업. 반출할 때, 증여할 때, 폐업할 때 이때가 공급식입니다. 나머지는 사용, 소비하는 때 면비판, 계사빼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정답은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할 때 정답 4번입니다. 19번 면세 포기 관련하여 갈로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 면세 포기하면 언제까지 적용이 되죠? 3년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0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오른 것. 자, 박물관 입장권. 우리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약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 공제 이런 게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놀이시설이 없는, 유흥이 없는 일반적인 박물관 도서관은 또 면세 대상입니다. 토지 면세고요. 수돗물 면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원재료. 21번. 개인사업자 음식점 의제 매입세 공제율인데 과표가 2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109분의 9가 되죠. 22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관련하여 갈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후발급 특례가 있죠. 1년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 속가는 즉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발급 특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종류 두 가지, 그 다음에 거래 사실에 맞다면 증빙과 거래 사실이 확실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23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호위 발급하는 경우 몇 프로죠? 2%. 정답 4번입니다. 24번. 22년 4월 12일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 2022년 1기 과세기간으로 오른 것. 자,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설립 등기일, 법인세법은 설립 등기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 또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신청일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5번. 우리 간이가세자 납부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면제가 아니고요.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납부 의무 면제. 얼마죠? 4,800만 원 미만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 이런 거 아니고요. 해당 과세 기간에 4,800만 원 미만하면 납부 의무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99회 세법 2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